자꾸 치아가 아픈 이유 첫 번째, 칫솔을 보라. 칫솔이요? 칫솔로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칫솔을 봐요? 네. 이건 무슨 뭐죠? 뜻입니까? 그러게. 네. 여기 오신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화장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손팩도 다양하고 이렇게 눈그린 붓도 다양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칫솔은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. 아. 아무거나 막 사용하시는데 칫솔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춰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주 터프한 아주 딱딱한 칫솔은 많이 사용하시면은 치아가 파여나가서 시리시든지 잇몸에 손상을 받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드러운 세모를 사용하시면은 이 치면 세균막이 잘 닦이지 않아서 잇몸에 염증이 그냥 남기 때문에 각 본인들한테 맞는 칫솔을 잘 선택을 하 치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 선택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칫솔은 네. 비싼 거 어떤 것을 사요? 우리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칫솔이 빳빳해야지 그냥 이가 잘 닦아질 것 같아서 그냥 싼 거 슈퍼에 가서 싼 거 막 싼 거 쓰세요? 저는 반대로 비싼 거 쓰거든요. 비싼 거? 뭐 싼 거를 여러 개 쓴다는 분도 있고 좋은 거 하나 확실한 거 사서 쓴다는 사람도 있고 벌써 두 분만 해도 난이잖아요. 난이죠. 예. 어떤 거 골라야 됩니까? 그 치아 요 앞에 칫솔 앞에 요 모양 있죠? 네. 요 크기가 치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. 그런 거를 사용. 네. 치아.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고를 때 고민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요 털입니다. 칫솔 모. 네네네. 네. 기본적으로 흔히 고를 때는 저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봐가지고 살짝 밀었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 약간 걸리는 느낌 있는 정도.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특수한 질환이 있다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또 칫솔을 그 치과 선생님 상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 요즘 뭐 치간 칫솔도 굉장히 많다고 종류가요? 네. 그런 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치간 칫솔은 저희들이 치아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그 공간이 있습니다. 네. 그 공간이 보통 칫솔로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넓든지 혹은 식사를 하시고 나셔서 한두 군데 음식이 많이 끼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치간 칫솔을 권합니다. 그 치간 칫솔 사이즈는 공간보다는 조금 큰 거,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네. 공간보다도 조금 더 큰 걸 선택하시는 게 청결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. 아. 닦는 방법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요지를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또 건강을 유지하실 수